아, 이제 162쪽으로 가서 이차함수의 이제 그래프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차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하기 전에 1차함수부터 이제 잠깐 다루고 이제 할 거야. 자, 우리 방정식 할때 얘들아 어떻게 했을지 생각을 해봐. 뭐부터 했니? 방정식 할 때. 방정식 할 때? 1차 방정식 했었죠. 잠깐 다뤘었죠. 그런데 다루긴 다뤘는데 어떻게 다뤘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뤘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차함수를 하기 전에 1차함수도 다룰 건데 어떻게 다룰 거냐? 조금 깊이 있게 다룰 거야. 깊이 있게 다루는 게뭘 다루는 거냐? 그렇지. 절대값과 가우스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보세요. 선생님, 얘네가 뭐 1차함수 기본적인 거뭐다 당연히 중학교 때 열심히 했겠지만 여기 한번 볼게. 봐봐봐, 자, 이제 봐. 책 보시고 여기 봐. 자, 1차함수는 y는 ax 플러스 우리가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이제 뭐라고 불러? 1차함수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맞죠? 그랬을 때 우리는 A를 뭐라고 부르지, 얘들아?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기울기라는 건 바로 뭘 말하는 거냐? x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럼 무슨 말이냐? 항상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냐? 일단은 분모가 플러스라는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찾아봐야 당연히 x값이 양수가 돼, 음수가 돼. 양수가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x 왼쪽에 있는 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을 찾아간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을 찾아간다. 그런데 왜 항상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 얘들아? x 증가량은 무조건 뭘로 본다? 플러스로 보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겠지? 왜 여기 있는 x값도 여기 있는 x값이 뭐하니까? 크니까. 이해되죠? 이렇게 됐을 때 x값이 커졌는데 y값도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는 건 당연히 뭐하는 거니 얘들아? 커지는 거가 되겠지. 왜? y값은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뭐가 되니까? 작아지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고요. x값은 커 이렇게 플러스가 됐는데 y값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겠지. 마이너스 값. 그래, 안 그래? 1차함수는 이렇게 두 가지의 모양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x값이 플러스가 됐을 때 y값도 플러스가 되는 경우, 플러스가 됐을 때 플러스가 되는 경우, 우리가 얘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 증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부르는 거야. 증가. x값이 올라갔을 때 y값이 올라간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y는 뭐 x 빼기 3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x 앞에 지금 니네 x 앞에 보이는 숫자가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는 1이라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1이라는 의미가 바로 뭐야? 항상 자연수일 때는 분모는 항상 1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1 증가할 때 y가 뭐 증가한다? 1 증가한다라는 거야. 왜? 플러스니까. 이해돼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의미는 뭐야? x가 1 증가할 때 y는 2 감소한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야만이 1분의 마이너스 2가 돼야만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이해돼? y는 3분의 2x 빼기 더하기 3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는 뭐야? x가 3만큼 증가할 때 y도 2만큼 증가한다 이런 뜻이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x 앞에 있는 개수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는데 단지 기울기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그 기울기가 갖는 의미는 뭐냐?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을 우리에게 눈앞에 나타내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얘가 양수라는 거는 우리가 분모는 무조건 플러스 개념으로 보니까 분자도 플러스라는 의미고 그럼 증가할 때 증가하니까 얘는 이러한 형태의 모양을 띨 수밖에 없고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x는 플러스로 증가했는데 y는 감소했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수학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원리와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각을 해봐라. 자, 이 x가 있고 y는 x가 있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때 조금 어려웠을 수도 느꼈는데 얘는 결국에는 뭐니? 얘는 x가 1 증가할 때 x가 1 증가했는데 y가 1 증가했다는 얘기야. 그렇지. 얘는 맞잖아. 얘는 x가 1 증가하니 y가 2 증가했다는 얘기. 2두칸 이렇게. 맞지?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당연히 누가 더 커? 얘가 당연히 크지. 이걸 뭐 외우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아 1차 함수의 뭐를 모양을 결정지어준다. 그리고 올라가는 모양인지 어느 정도의 기울기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얼마나 급하게 완만하게 내려오는지를 x 앞에 있는 값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차 좀 간단해요. 또 하나는 뭐야? 여기 있는 b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b를 뭐라고 부르는 거니? y 절편이라고 불러. 얘를 y 절편. 자, y 절편이라는 건 뭐냐면 절자는 끊을 절이야. 절단한다. 끊을 절. 알겠어? 무슨 뜻이냐? y축을 끊어버리는 점이라는 뜻이야. 자,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y는 2x 플러스 2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너무나 간단해. 왜 간단하냐? 자, y는 x가 1 증가했어. 그래, 안 그래? y가 얼마 증가했어? 2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2x야. 됐니? 그리고 이게 y축이고 y축을 딱 절단시켜버리는 점이 어디야? 이거잖아. 플러스 뭐가 돼? 2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우리가 y절편이라고 하고요. y절편의 의미는 y축을 끊어버리는 그 점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리고 y절편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여기 있는 점들은, 쌤이 아까도 얘기를 했죠. 여기 있는 점들은 x값이 무조건 뭐야? 0이지. x값이 무조건 뭐라고? 0. 그쵸? x값이 0일 때 y값이야. 그러면 이거 보세요. y는 뭐 2x 빼기 3이 있다고 한번 해보면 이거에 그러면 y절편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y절편은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돼. x에 0 집어넣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x가 0이면 당연히 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쉽게 말하면 뒤에 있는 뭐가? 그렇지. 꼬랑지에 있는 친구가 바로 뭘 얘기를 하는 거야? y절편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1차 함수를 이제 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1차 함수를 아주 쉽게 빠르게 선생님이 그리는 법을 설명을 해줄게요. 자 y가 만약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있다 한번 해보자. 얘를 그려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아니면 내가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걸 그려서 뭔가 판단해야 될 상황이 됐어. 그럼 어떻게 그리냐? 무조건 이렇게 그려. 1차 함수는 얘를 먼저 찾습니다. 얘를 먼저. 알겠니? 오늘 3이었네? 나 마삼인 줄 알았네. 얘를 먼저 찾아. 얘를. 알겠지? 얘를 먼저 찾는다는 거는 일단은 뭐? 그렇지. 위치를 잡아준다는 거야. 위치. 뭘 잡아준다? 위치. y절편.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위치를 우리에게 제공해준다는 거야. 그럼 얘가 3이니까 1, 2, 3. 너를 무조건 뭐 하겠구나? 지나겠구나 라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보냐? 얘를 보는 거야. 누구? 기울기. 이걸 가지고 이제 뭐를 결정하는 거야? 모양을 결정해버리면 돼. 기울기가 뭡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의 의미가 뭐라고? X가 1 증가할 때. X가 1 증가할 때. Y가 한 칸, 두 칸. 여기.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은 2점과 2점을 지나는 얘를 이렇게 그으면 얘가 얘야. 이게 그래프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1차 함수는 뒤에 있는 y절편을 가지고 먼저 뭐를 잡아주고 위치를 잡아주고 알겠지?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기울기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또 다른 한 점을 뭐 하는 거야? 결정해 주는 거지. 그리고 두 점을 이으면 그게 바로 뭐다? 내가 찾는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정도로만 해도 뭐 사실 할 거 다 했습니다. 얘는. 자, 이런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162쪽에 나와 있으니까 얘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3쪽에 보면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이 이제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절대값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선생님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기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게 꼭 집에 와서 투표해야 되는 부분이야. 얘는 뭐냐면 x 빼기 1 더하기 x 더하기 3이야. 자, 이거의 그래프를 이제 한번 그려봐라 이런 얘기거든. 알겠니?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선생님이 원칙적인 방법을 한번 그려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뭐? 빠르게 직관적으로 바로 그리는 거. 선생님 또 추가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원칙적으로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그려야 되더라? 절대값이라고 푸는 방식이 따로 있지 않아. 어떻게 푸는 거야? 당연히 절대값 아니 양수로 나올 때와 음수로 나올 때로 기준 잡아서 범위를 정해주는 거야. 왜 범위를 그렇게 정해줄까? 당연히 양수일 때는 얘가 그대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어떻게 나오고 부호를 바꿔서 나오고 즉 모양이 달라지는 거야 나올 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내가 10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예요? 1이죠. 됐어요? 얘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이해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하고 어디에 깃발을 세우는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어. 이거는 마이너스 3하고 1에다가 깃발을 딱딱 세우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1이니까 동네가 이러한 동네. 그 다음에 얘를 포함해서 왜 얘를 포함하냐? 포함하는 이유 때문에 얘기했어 지난번에. 그래야 양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두 번째 동네. 그치? 세 번째 동네는 얘를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 되는데요. 되죠? 자,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랬냐? 이 동네에서는 얘도 얘도 둘다 뭐가 되는 상황이야? 응응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지, 선생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네에서는 작은 쪽은 음수, 큰 쪽은 양수. 이해돼요? 작은 쪽은 음수, 큰 쪽은 양수. 아마 선생님 지난번에 했을 때그 복습을 확실하게 했으면 지금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야. 이미 다한 내용이니까. 항상 수학은 쌓이니까. 선생님, 예습 같은 거난 니네 한번 안 바래. 복습만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 완전하게, 완전하게 하라고. 그러면 진짜 하여튼 나쁘지 않게 자, 얘는 뭐가 돼? 플러스 플러스 개념이 되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이런 얘기야. X가 마이너스 3보다 이렇게 작을 때를 말하는 거지. 알겠니? 그러면은 둘다 음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Y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나와야 되겠지. 음이니까. 이해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러한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어디서? x가 3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는 이 함수의 모양이란 얘기야. 두 번째,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y라는 거는, 자, 작은 쪽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너는 양수니까 그대로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니? 그럼 얘는 없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아, 4. 즉, 이 범위 내에서 y 값은 무조건 뭐라는 얘기야? 4라는 값을 갖는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y는 둘다 아니, 양양 이렇게 나오겠죠? 양양 나오니까 뭐가 되냐?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쓰냐? 이 결과를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써. fx라는 함수는 얘를 fx라고 볼게요, 선생님이. 우리는 y라는 것보다 fx를 보통 많이 씁니다, 이제는. fx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 하나, 둘, 세 개. 어떻게? 자, 이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어디에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4. 어디에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x가 1까지는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마지막에 2x 플러스 2. 얘는 x가 여기에서는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이거 그려보자. 그럼 어떻게 그러냐? 지금 이거 그래프나 그리는데 이러한 지금 상황을 다 거쳐야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알겠지? 그리고 그래프 그려보자. 자, x축이고요. 얘가 y축이야. 얘가 y축. 그러니까 뭐부터 하는 거야? 그렇지. 마삼하고 1이잖아, 경계가. 그치? 그러니까 마삼, 여기가 마삼이고, 얘는 1이야. 여기가 마삼, 여기가 1.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안 쳐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다, 여기. 여기 마삼. 이렇게, 일단은 쳐놓고, 처음이니까 일단 선생님이. 자, 이렇게 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어? 자, 이거 마삼이야. 마삼. 하나, 둘, 셋. 얘가 1.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3까지는 뭐냐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란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 이 그래프 선생님이 어떻게 그리려고 그랬어? 얘를 먼저 잡으라 그랬지. 그럼 얘를 먼저 잡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가 되고 얘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면 여기 한 칸, 두 칸이 여기를 지나는 거야. 이해되는데? 그럼 이 두 칸을 지나야 되니까 이러한 모양의 굉장히 이렇게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근데 이 그래프를 어디에서만 쓰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3 전에서만 쓰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서만 이 그래프를 쓰겠다. 즉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어디를? 여기는 이렇게 뭐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지워주셔야 돼요. 즉 여기서 이만큼의 범위까지만 얘를 뭐 하는 거야? 사용하겠다는 얘기니까.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마이너스 1까지는 얼마? 1, 2, 3, 4니까 뭐 여기야 여기. 알겠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는 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y값이 항상 뭐가 된다고? 4가 된다고 항상. 항상 4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변화 없이 4가 되는 거야 항상. 이렇게. 됐니? 됐니? 어? 자 그 다음.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래프 그려. 그럼 어디서 이 했지? 2라고 여기 2. 그치? 2고. 얘가 2니까 한 칸일 때 한 칸, 두 칸. 여기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야. 됐어, 안 됐어? 그런데 어디에서?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대해서 보니까 아, 너는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니?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바로 fx의 그래프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채.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보기 1번? 그려져 있어? 어, 이게 이제 원칙에 의해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린 게 이게 원칙이야, 이게. 그치? 나중에 내가 이제 어떤 것도 이제 풀게 되냐, 이런 것도 풀게 돼.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3 이게 5가 되는 이런 거 이제 문제 풀게 돼. 얘가 뭐가 되는? 5가 되는 그런 x값을 구하시오. 이런 거 풀게 된다고. 어. 네,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이거 근데 이거 우리가 다 해봤어. 앞에서. 그렇지? 어떻게 해서 범위 3개 나눠서 했지? 그래서 얘가 5가 되는 얘가 5가 되는 얘가 5가 되는 그래서 x값 두 개가 나오든지 뭐 나왔던 거잖아. 근데 이제 얘를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로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바로 풀 수 있게 선생님이 다 만들어 줄게요. 일단은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게 정상이야. 됐니? 자, 다시 한번 붙여서 해볼게. 어떻게 되냐고 보면 지금 뭐냐, 절대값이 몇 개 있어, 얘들아? 두 개가 있어, 그치?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0이 돼, 즉 기준이 되는, 내가 깃발을 내가 어디다 세울 거니까 항상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다 세운다고? 얘를 절대값 안을 0이 되게 하는 값이야. 그래서 1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다가 나는 깃발을 세우겠다는 얘기지. 깃발을 두 개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구간이 세 개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근데 그 세 개 나눠지는 구간을 보면 쌤이 마마, 마플, 풀풀. 그치? 마플일 때는 작은 것, 상수항이 작은 것은 마이너스, 큰 것은 플러스. 사실 이 내용만 딱 알아도 계산이 훨씬 좀 수월하게 빨라지잖아. 그치? 맞죠?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이러한 함수고요. 마이너스 3일 때 이러한 함수. 이보다 클 때는 이러한 함수. 그래서 각각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딱 나오게끔 선생님께서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알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 귀도 오고 막 눈도 오고 막 그래. 근데 학교까지 막 가야 돼. 그럼 아 다행히 아빠랑 엄마가 태워다 준다고. 아 좀 다행이지만 내가 만약에 걸어가야 돼. 바빠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날씨 왜 이러냐. 아 자꾸 막 이러면서 갈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 딱 눈을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교실에 내가 딱 앉아 있는 거야. 얼마나 편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지금. 알겠지? 이 문제를 봤는데 이러한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그래프가 똑바로 튀어나오게 선생님 만들어줄게. 자, 봐봐. 어떻게 하냐.
쌤이 지금 이거를 설명한다고 해서 얘네가 이러한 과정을 할 필요가 없냐? 그건 아니죠. 왜? 학교에서는 뭐를 해? 서술형 평가를 만약에 내면 이렇게 풀어야지. 선생님이 풀어도 그냥 풀면 안 돼요. 선생님이 이게 팁을 알려주는 거는 언제 써먹으면 좋아? 객관식인지 풀 때. 답을 딱 낼 때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그런 대신 이러한 선생님이 팁을 주는 모든 이런 어떤 계산은 원칙적인 계산을 내가 충분히 숙지하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y, x가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뭐에 의해서 이걸 해줘야 돼. 얘가 0이든 x값이 얼마라고? 1, 그치? 얘가 0이든 x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3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값 1을 집어넣어. 즉, x에다가 1을 집어넣을 때, 잘 들어. x에다가 1을 집어넣을 때, 이 전체 값이 얼마겠니? 전체 값이. 자, 여기다가 1 집으면 얘는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맞지? 이 1 집어넣으면 얼마야? 4지. 근데 어떻게 절대 값 4지? 그러니까 당연히 1, 어디를 지나야 돼? 4를 지나야 돼. 이해돼? 이 함수는 반드시 1, 4를 지나셔야 된다고. 돼요, 안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3. 자, 또 여기다가 0이 되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당연히 없어지겠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니까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지.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너희들은 여기 적벽평면으로 오셔가지고 이 두 점을 뭐 하는 거야? 찍어주는 거야. 자,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2, 3, 1, 2, 3, 4. 하나, 둘, 셋, 넷, 5, 여기. 마이너스 3, 4. 이 점 지나야 되는 거니까. 이 그래프는 무조건 얘를 지나야 된다고. 맞지? 그 다음에 1, 얼마? 4. 1,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찍어. 됐어, 안 됐어? 지금 이게 무슨 점이냐? 우리가 아까 봤지만 이렇게 됐었잖아. 그래, 안 그래? 이 두 점이 되는 거야. 됐니, 안 됐니? 그러면 당연히 여기 두 개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렇게밖에 그래프가 안 그려져. 이렇게밖에 그래프가 안 그려진다고. 알겠어?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어떻게 그리냐? 간단합니다. 잘 보세요. 얘 그래프 그렸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그래프는 뭐만인지 알면 되는 거야? 내가 이 점을 지나는지 알잖아. 그래 안 그래? 한 점만 내가 딱 더 정하면 되겠지. 그 한 점은 어떻게 정하냐? 기울기. 뭐로 정한다고? 기울기. 자, 이 동네는 뭐라고 얘들아? 마마라고. 다시 뭐라고? 마마. 그럼 당연히 얘도 마이너스 x.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지금 마이너스 뭐가 돼? ex가 되겠지. 마이너스 ex가 뭐야? x가 1 증가할 때 y가 2 감소하는 거잖아. 반대로 생각하면 x가 1 감소하면 y는 2 증가하겠지. 여기 무조건 지나야 되겠지. 반대로 여기. 여기 당연히 뭐야? 풀풀이지. 풀풀이면 기울기 여기서 얼마? 1. 양수 나오니까 여기 기울기 얼마? 1. 그럼 얼마? 2. 1 증가할 때 2. 여기 지나네?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를 그리는 건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모아 상태에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보기 2번을 보니까 무려 몇 개가 있어 얘들아? 절대값이 3개가 있어. 그래 안 그래? 절대값이 3개가 있으면 원칙대로 풀려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구간 다 나눠서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각각의 네 개 그래프를 다 그려가지고 최종적인 마무리를 줘야 되거든. 얘를 우리가 1분만 해보면 선생님이 그려보도록 할게. 1분도 안 돼서. 잘 들어. 원칙적인 방법에 분명히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들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 머슴아 새끼들은 잘 안 해. 무슨 배짱인지 몰라. 하여튼 하라고 해도 안 해. 그러고 나서 시험 망치고 나서 선생님 아는 건데 틀렸어요. 알긴 개뿔이야. 하지도 않고. 그럼 안 된다고 그런 거야. 에? 학교를 반드시 해야 돼. 여자들은 열심히 하라며. 남자애들은 안 해. 죽어도 안 해. 하여튼 그 시스템을 싫어해가지고. 자, 2번. 보기 2. 보기 1-2번 y는
절대가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뭐야? 3 플러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맞아요? 어 정상적인 풀이는 여기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선생님은 스피드 있게 빨리 그림으로 풀이 알려줄게. 자 얘가 1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그치? 각각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얘부터 구해보자. 1, 얼마? 얘는 0이 되겠지. 그럼 1 대입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도 2가 되겠지. 2. 여기서 2가 나오고, 여기다가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니까 4지. 즉 1, 어디를 지나? 6 지나는 거지. 이해돼요? 응? 그 다음에. 얘 집어넣어. 3 콤마. 얘는 0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30은 얼마니? 2. 30은 얼마야? 2. 그럼 얼마? 4. 자 여기서 5 집어넣어. 그럼 뭐가 되겠어? 아니 5 콤마. 여기는 뭐가 돼? 2. 여기는 뭐가 돼? 4. 그러면은 6 이렇게 되겠지. 되니 안 되니? 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부담 갖지 말고요. 쭉 그리세요. 우리가 원리를 알면은 남들에게 열심히 그거 할 때 놀면서 할 수 있어요. 자, 1-6 1-6 이걸 좀 넣어야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를 지나. 6, 1. 됐어, 안 됐어? 여기 지나고요. 그 다음에 3-4 자, 하나, 둘, 셋, 넷. 이 점을 지나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3, 4, 5. 5-6이니까 여기를 지나고요. 자, 5. 되니 안 되니? 그러면 이게 지금 3개니까 이런 얘기야. 자, 얘가 1이고 얘가 3이고 얘가 5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래프가 하나, 둘, 셋, 4개가 그려지는 거야. 맞니? 몇 개 그려지는 그래프? 4개 그려져. 근데 두 개는 내가 이미 그렸어, 이렇게. 이게 바로 뭐야? 두 번째 거야. 이게 뭐야? 세 번째 거야. 알겠지? 그럼 자, 일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는 다 마마마야, 마마마. 알겠어? 근데 점점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로 바뀐다고. 그러면 얘는 뭐냐? 마마, 풀. 여기는 마, 풀, 풀. 선생님, 이거 다 설명했어, 이제. 그 다음 뭐야? 풀, 풀, 풀.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얘를 설명드리면은 이러다 보니까 두 개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제일 큰 것이 플러스 돼야 되니까. 이해되니? 이 구간에서 그러면 얘는 플러스니까 기울기가 얼마야? 1. 그치? 얘는 부 반대로 하게 하고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 기울기가? 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부 반대로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전체적인 기울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뭐 2, x가 증가할 때 2 떨어지는 마이너스 1의 기울기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가 플러스, 얘하고 얘가 플러스고 얘만 마이너스니까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얘 기울기 1, 얘 기울기 1. 그래서 기울기가 2에서 1 빼니까 기울기만 따져보는 거야. 1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일로 올라가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기울기가 뭐가 되겠니? 마마마잖아. 마마마. 당연히 뭐야? 마일. 맞아. 됐어? 마담 어떻게 한다고? X가 1 감소할 때 하나, 둘, 세 개 여기를 지나야 된다고. X가 1 증가할 때 3 감소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나 x가 1 감소할 때 3 증가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맞지? 그러니까는 감소한다는 건 얘들아 뭐냐면 x하고 y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x는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한다 이 말이나 x가 감소할 때 y가 증가한다 이 말은 똑같은 의미라고. 똑같은 의미. 마이너스 3분의 2가 마이너스 3분의 2로 되고 3분의 마이너스로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3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다시
다시 마이너스 1로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러다가 다시 1로 이렇게 증가하다가 당연히 1은 뭐가 되겠어? 여기 보면 플러스 3이 되겠지? 그러면 1 증가할 때 3인데 여기를 치니까 다시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하느라고 이제 시간이 걸린 거지. 결국에는 뭐야, 얘들아? 1, 얼마, 3, 얼마, 5, 얼마. 그래, 안 그래? 점 세 개. 딱, 딱, 딱 찍고 두 개는 이어버리고. 당연히 이쪽은 뭐겠어, 이쪽은. 당연히 마니까 마삼이 되겠지. 물론 여기가 이제 EX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마일, 마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어쨌든 이쪽은 무조건 다 마마마. 마삼, 마삼. 마삼은 아까 얘기했듯이 X가 1, 뭐할 때? 감소할, 즉 감소할 때 3 증가하는 거. 됐어? 그 다음에 당연히 이쪽은 3+3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3이 돼야 되겠지. 광주고에서 이 정도 문제 나오면은 반에서 너만 맞출 거야. 에이? 어떤 문제가 나오냐?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걸 뭘 구하라고? 최소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이차함수의 최소값은 문제가 몇 번 나왔었지? 이렇게 절대값 3개 정도 있고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잖아. 절대값 보통 2개까지 정도밖에 잘 안 해. 실제적으로. 그럼 절대값 이렇게 3개짜리는 자, 봐봐.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절대값 2개짜리는 변화가 몇 번? 변화가 3번 있는 거야. 절대값 2개는 칸이 몇 칸이니까? 3칸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화가 있든 이렇게 변화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야. 어쨌든 그러면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에서 뭐가 있는 거야? 변화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절대값 2개짜리는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2하고 얘를 0으로 x값 2에 보면 둘 중에서 작은 y값이 얘가 작으면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3개니까 3개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얘가 최소값이야. 그냥 최소값도 불안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 필요도 없어. 근데 그래프 필요도 없는 거는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는 실력이 된 상태에서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지 못 그려서 필요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은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는 건 뭔지 알아 얘들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내가 해야 될 것만 딱 할 수 있는 게 그게 실력이 있는 거야. 실력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거야. 뭐가 필요할지 모르고 어디서 답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건 문제 푸는 게 실력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뭐가 실력 있는 거야? 여기에서 내가 최소한으로 어떻게 몇 가지 두세 가지만 딱 해서 답이 딱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실력 있는 거라고. 자기가 능력이 좀 어쨌든 자기 상황이 좀 능력이 되면 당장 이 문제를 푸냐 안 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건 기본이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얘를 풀어낼 수 있느냐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만약에 3개면 항상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올라가게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가운데서 뭐가 되는 거야? 항상 최소값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이거에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는 1이고 얘는 3이고 얘는 5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가운데인 3만 집어넣어가지고 나오는 얘가 뭐가 된다? 최소값 돼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어? 하여튼 잘 공부하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방금 절대값이 2개인 거, 절대값이 3개인 거. 알겠지? 절대값이 이제 하나인 거. 그럼 절대값 하나인 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자, y는. 또 절대값 하나인 것도 못 풀면 안 되니까. 자, 이거 한번 해보라고 했어. 이거. 플러스 3. 됐니 안 됐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두 개, 세 개를 하는데 쌤이 하나를 안 해줘서 얘를 못 그려. 그거는 니네가 지금 수학을 이게 수학은 결국에는 응용이거든, 응용. 아니 절대값 두 개, 세 개를 했는데 선생님이 하나를 안 해줬다고 하나를 못 그려. 안 배워서 못 풀었대. 그 말이 되냐? 두 개, 세 개 배웠으면 하루 당식을 익혔을 거 아니야. 똑같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 2 집어넣어. 2, 뭐야? 2, 2, 3이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그려.
1,3 여기.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동네 이 동네 아니야? 그럼 이 동네는 무슨 동네야? 음수 동네야. 이 동네는 무슨 동네야? 양수 동네. 음수 동네는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이해돼? 엄청 그냥 한 칸 여기 지나다. 이렇게. 아 이런 거야. 이 동네는 당연히 양수 동네잖아.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1이 되겠죠. 그러면 한 칸 이렇게. 아 이게 그래프야. 이런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원리를 알고 명확하게 알면 이게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막 암기로 접근하고 막 그러니까 가지수가 막 다양하게 보이고 막 그러는 거지 괜찮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4쪽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65쪽 쭉 이렇게 이제 해서 166쪽까지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1도 없습니다. 내내가 쭉 선생님이 간단히 정리를 해주겠지만 내내가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2차 함수 그 내용 무상히 다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일단 선생님 여기 봐봐. 정리 한번 해줄게. 자 2차 함수는 y는 그러니까 추정적으로 만나게 될 친구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근데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잘 들어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자,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 우리가 2차 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왜 관점이 다르냐면 얘를 가지고 내가 사용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중학교 때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그냥 남남이었어. 두 개를 섞는 거라도 그런 개념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순수한 2차 함수만의 문제를 풀었어.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뭐가 중요했냐? 꼭지점이 제일 중요했어요. 뭐가 중요했다고? 꼭지점이 중요했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을 꼭지점은 당연히 P코마 뭐가 됩니까? Q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알고 있겠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당장 우리가 이제 다음 단어만 넘어가면 더 이상 꼭지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고등학교에서 2차 함수는 어떤 개념으로 볼 거냐? 2차 방정식과 믹스되는 개념으로 볼 거거든. 근데 2차 방정식이 뭐라고 했니 얘들아? X 절편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얘가 0이 되는 X값 즉 방정식에서는 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함수에서는 x축과의 교점이라고 해요. 교점은 만나는 점을 말하는 거지. 이 x축과 2차 방정식이 만나는 이 점. 알겠니? 이 두 점을 중점적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일단 그 정도만 그냥 아시고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꼭지점이 2차 함수는 당연히 꼭지점 x 이퀄 뭐에 대해서 P에 대해서 좌우가 뭐가 된다? 대칭이 된다라는 걸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A가 양수다, 위로 블록이다, 음수다, 위로 블록이다, 양수다, 아래로 블록이다. 그리고 꼭지점의 X값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된다.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값에, 꼭지점이 최소값을 갖거나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내용들은 중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그쵸? 그 정도만 하시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면 책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하나만 좀 합시다. 어떤 것만 하냐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자 c 이런 게 있었어. 알겠니? 자 이런 게 있었을 때 a, b, c의 부호를 우리가 뭐하냐 판단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 a, b, c의 부호를.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y축이 있고 x축이 있을 때 자 여기다가 자 갓 같다. 이것만 좀 기억하면 되겠네. 같다. 이 같다라는 게 뭐가 같다라는 거냐면은 자, 2차 방정식이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을 수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어? 안 됐어?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축의 방정식이 지금 여기야. 축의 방정식이. 맞지? 축의 방정식은 좌우가 대칭이 되게 되는 점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축의 방정식은 바로 뭐가 되냐? 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잘 들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축의 방정식이 왼쪽에 있으면 갓이야, 갓. 알겠어? 뭐가 갓이냐? A하고 B의 부호가 같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축의 방정식이 어디 있으면? 오른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뭐하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니? 아주 기본적인 문제 하나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B, C의 부호를 한번 확인해봐라. 그러면 A는 당연히 뭐야? 양수가 되겠지. A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당연히 양수야. B는 뭐가 되겠어? B는 축의 방식이 어디 있니? 여기 있잖아, 여기.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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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고? 누구하고 다르다고? A하고 다르다고? 그럼 당연히 A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 자, C는 어떻게 확인해? C는? C는 생각을 해봐. C는 잘 들어. X하고 상관없는 C를 우리는 뭐라고? Y절편이라고 한다고. 다시 X하고 상관없는 C, 그걸 좀 쉽게 표현하면 상수항. 상수항, 모든 함수에서 상수항은 뭐야? Y절편이야. 왜?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없어지잖아. 얘만 남을 거 아니야? X가 0일 때 만들어지는 Y값이 바로 상수항이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Y절편이야. 그 Y절편이 어디를 지나? 여기 지나고 있잖아. 여기 지난다는 거는 Y값 입장에서 음수야, 양수야? 음수가 되겠지. C 뭐? 음수. 이렇게 판단하면 끝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65쪽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6쪽에 2차 방정식의 이제 식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쌤이 뭐 문제 풀면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잠깐 설명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67쪽으로 넘어가서 문제 좀 더 풀도록 할게요. 볼게요. 1번. 자, 2차 함수 y는 x 제곱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5. 자, 이거의 꼭지점의 그래프가, 잘 들어봐. 이거에 뭐가? 아, 꼭지점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대. 알겠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런데 이거의 꼭지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든지 뭐 이렇게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꼭지점이 위에 있다. 꼭지점이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는 거야? 나 대입 좀 해줘. 제발. Please stay. Please stay. 이 얘기야. 앞으로 위에 있다. 뭐라고? 대입. 금. 좌표. 위에 있어. 무조건 뭐하라는 얘기야? 대입하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꼭지점 구하면 되지. 맞지? 꼭지점 구하는 거 중3 때 되는 거 많이 했어. 그치? 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해보자. 어떡하냐? y는? 자,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은 묶어낼 게 없는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니면 묶어내야 되겠지, 개수로. 맞아요? 묶어낼 게 얘는 없고 x 제곱 마이너스 2kx.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일단 얘네하고 상관없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반절에 제곱이 필요하죠? 반절에 제곱이 필요하죠? 왜? 완제 만드는 거니까 완제 만드는 거야. 곱셈 공식 인수분해 모든 수학의 기본 중에 생기본이야. 그건 알았어? 일단은 또 풀고 기본적인 계산을 계속해. 암산을 막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 수학이 쉬워져. 해봐. 반절 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k 제곱이니까 k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5. 이렇게 했었던 거 다 기억나지?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이 세 개 가지고 k의 제곱 이렇게 만드는 거지. 대신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앞에 있는 걸 곱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지. 너는 왜? 얘가 필요했던 건 너무 필요한 게 아니었잖아. 근데 우리가 식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변형시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거 플러스하고 필요 없는 거 뺀 거지 그냥. 그럼 밖으로 내보내면은 마이너스 k 제곱에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오니까 없어지고 없어지네. 됐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y는 x-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꼭지를 잡혀가 봅니까? k, 4k 플러스 1, 5 이렇게 되겠지.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다. 뭐라고? Please day. Please day. Please day. Day. 됐어, 안 됐어? 그러면 y는 4k 플러스 5라는 친구는 x 뭐? k, k 플러스 1. 됐나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얼마냐? 3k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k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4분 마이너스 3분의 4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선생님 이것도 잘 들어봐. 이것도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중학교 방식이야. 고등학생이잖아. 그럼 좀 뭔가 더 낫게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간단한 문제인데 몇 줄이나 지금 써 이거를. 제발 그러지 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더군다나 여기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당연히 자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뭘로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될 정도로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야. 그러면 꼭지점을 잡혀면 당연히 뭐가 되냐? 바로 보세요.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일 때는 알겠지? 1이면 이거에 뭐가 되는 거야? 반전의 부호반대야. 아니 이거에 뭐야? 반전이야. 반전. 즉 마이너스 2k가 뭐라고? 반전의 제곱. 반전의 제곱. 자, 꼭지점의 좌표가 뭐냐? 이거 반전이 얼마니? 제곱이 얼마야? 제곱이 얼마? 4. 됐어요? 네.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는 얼마일까?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된다고. 응? 4 집어넣으면 얼마야?